어느덧 막국수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왔어요. 여기 잘해요. 아유, 뭐 콩콩 나시겠죠. 줄 서서 먹잖아요. 줄 서서 먹잖아요. 이유가 있죠. 줄 쓸 땐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먹는데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어요? 아, 있어요. 아, 있습니다. 아무 데서나 먹을 수 없는 맛이에요. 이야, 손님들 목 빠지게 하는 막국수. 아, 막국수 너무 좋아합니다. 들이킬수록 속이 시원해지는 맛. 15년 내공으로 뽑아낸 진짜 막국수. 개운한 국물과 메밀의 구수함이 만났다. 물막국수. 아유, 곱게도 생겼습니다. 기분이 좋아요. 가슴이 뻥 뚫려요. 아유, 최고예요, 최고. 아, 맛있다. 살얼음 휘휘 저어가며 면발을 풀었다면 지금부터 메밀맛의 세계로 빠져봅시다. 어, 시원해라. 아이고, 끊을 수 없는 면발의 유혹. 아유, 잠깐만요. 요 백김치도 있습니다. 아, 이걸 같이 먹어요. 안녕하세요. 상큼. 그게 최고네요. 어휴. 시야. 시원, 새콤, 온몸이 산뜻해지는 그 맛. 막국수 한 그릇에 꽉 막힌 속까지 술술 풀고 갑니다. 호흡 떨릴 것 같아. 좋죠. 우선 부드럽고 이 이빨이랑 없는 어르신들이랑 씹기가 좋고 더운 데서 들어와서 시원하고 먹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요. 내가 그 시골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걸 많이 먹었어요, 어릴 때. 그런데 지금에는 이런 걸 좀 못 먹었었는데 여기 와서 먹으니까 옛날 고향에서 먹던 그 맛을 바로 재현돼 있고 너무 좋아요. 추억의 맛에는 힘이 있다는 믿음으로 오늘 장사의 신은 15년째 한자리에서 그리운 옛 맛을 전하고 있다는데요. 어머나. 왜 막국수를 하게 되신 거예요? 어릴 때부터 자주 먹고 자주 먹었습니다. 부모님들이 농사 짓고 또 같이 해먹고 항상 메밀하고 함께할 시간이 많았어요. 그의 고향은 막국수의 고장 강원도. 수확철이 끝나면 동네 사람들과 막국수를 만들어 먹었다는데요. 먹을 것이 부족했던 그 시절 막국수는 든든히 속을 채워주던 음식이었죠. 그때가 제일 맛있었던 것 같아요. 제 어렸을 때 그 추억의 맛을 손님들한테 전하고 싶었습니다. 좋은 건 여럿이 나눌 때 배가 되는 법. 국적 불문. 나이도 불문. 아유, 잘 먹네요. 입맛에 안 반하는 사람이 없다죠. 면과 국물을 마시면요, 향이 온몸으로 퍼집니다. 메밀향이. 누룽 이제 숙님 마시는 것처럼 그렇게 구수한 맛을 느껴요. 국물이나 면이나 구수한 그 시골 메밀의 맛이 납니다. 메밀의 맛이 확 느껴지는 물막국수. 비밀을 파헤쳐 봅시다. 15년 전통 물막국수 지금 시작합니다.
면발은 메밀과 밀가루를 5대5로 섞어 쫄깃함을 살려주시고 다음 타자는? 간장 아니고 맛간장. 맛간장? 맛간장. 어렵지 않습니다. 향이 좋은 채소들을 20분 끓여주면 끝. 아삭한 무, 오이. 포인트 달걀. 고소하게. 더 고소하게. 어우, 깨가루. 참깨가루. 얼추 모양도 잡혔겠다. 지금 필요한 건? 육수. 네, 마지막 국물입니다. 예, 살얼음. 아, 정말 국물 덕분에 메밀 맛이 살아날 수 있어요. 국물 덕분에? 네네. 국물은 메밀 맛을 해치지 않도록 채소, 과일로만 깔끔하게 끓이는데요. 이것저것 넣어봤지만 지금의 국물만큼 막국수에 잘 어울리는 게 없더랍니다. 여기서 끝이냐? 아니죠. 오. 한약재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건 대추, 산사, 감초. 향이 약하고 단맛이 나는 삼총사를 엄선 천연 조미료로 쓴다는데요. 이걸 달여서 진액을 만들 겁니다. 오. 진액? 네. 야, 뭐 맛도 몸에 좋겠네요. 정성을 들일수록 더 좋은 맛이 나는 법. 반나절 동안 한약재를 달인 다음 손으로 짜서 보다 맑은 진액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약재를 채소에 넣고 그냥 끓이면 안 돼요? 네, 안 돼요. 그 약재를 넣고 끓이면 약재가 채소의 그 깊은 맛을 다 잡아먹습니다. 이게. 네, 그 채소 맛도 안 나고 네, 약재 맛밖에 안 나요. 번거로워도 그냥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네. 그 맛을 내기 위해서는 수고를 감내해야만 얻을 수 있는 귀한 국물. 진액을 황금 비율로 섞고 얼려주면 한 그릇 작품이 완성됩니다. 메밀 맛이 사는 이유가 국물 맛이죠. 국물 맛. 국물 때문에 메밀 맛이 산다고요. 비율을 잘 맞춘 국물이 메밀 맛을 살린다는 장사의 신. 한약재를 진액까지 짜서 넣었는데 메밀 맛을 살리는 게 국물? 아이건. 비밀을 파헤치려는 자와 숨기려는 자의 팽팽한 신경전. 얼른 그 말 외쳐봐. 아닌 것 같은데. 분명 손님들이 말한 건 한약재 맛이 아니란 말이에요. 면과 국물을 마시면요 구수한 맛이 나요. 누룽지 이제 손님 마시는 것처럼 그렇게 구수한 맛을 느껴요. 국물이나 면이나 그 시골 메밀의 맛이 납니다. 이구동성 메밀 맛이 난다 말하는데 구수한 거 국물에 구수한 맛은 없는 상황. 어떻게 된 겁니까? 응? 마녀 면이 다르면 마녀 면이 다르면 면이요? 응? 우리가 지금껏 보고 있던 메밀면에 뭔가 비밀이 있었다? 분명 반죽은 메밀가루 반 밀가루 반. 으쌰! 이게 끝이었는데? 어? 뭐가 특별한가 싶던 그때! 왜? 숨겨둔 결정타를 가져오는 장사의 신? 메밀차요. 메밀차요? 어머! 네, 메밀을 한번 볶아서 끓인 차입니다. 이거를 반죽에 넣습니다. 메밀의 맛을 온전히 품은 통메밀. 더 부드러운 향을 내려고 껍질을 까서 사용하는데요. 네. 한번 볶아서
구수함을 확 살리고 볶은 즉시 차로 끓여야 한다는데요. 다 이유가 있답니다. 두 메밀은 편이죠. 뭐 누가요? 메밀이. 옮겨 닿으면 향이 사라지니까 네. 차를 끓여서 반죽을 하고 있습니다. 100% 메밀가루만 넣으면 거친 맛이 나고 또 밀가루를 혼합하니 메밀 향이 약해지고 고민이 많았죠. 쫄깃하면서 구수한 면을 만들고자 연구 또 연구 지금의 맛을 완성하게 됐다는데요. 처음에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이제 계속 실패를 거듭하면서 내가 감각으로 익히는 수밖에 없었어요. 감각이요? 네, 감각. 정말 많이 노력하셨군요. 거친 메밀이 수많은 과정을 거쳐 부드러운 면이 되듯 15년 노력이 쌓여 완성된 나만의 막국수. 긴 세월 정이 들어서일까요? 몸은 힘들어도 막국수를 만드는 게 그저 행복했다는 장사의 신. 그나저나 막국수와의 지인한 인연은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원래는 출판사를 했습니다. 전문서적 출판사. 네. 우리나라 시장을 한 40% 이상을 제가 다 장악을 했으니까요. 잘 됐다고 봐야 되죠. 예. 그게 이제 그 인터넷, 그게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제 이 갈 길이 점점 좁아지고, 예. 그래서 그만두게 됐습니다. 홀가분한 게 더 많았어요. 홀가분한 게. 당황도 했지만, 홀가분한 게 더 많았어요. 그냥. 오히려 내가 또 언젠간 내가 또 하고 싶은 일을 내가 또 할 수가 있으니까. 그게 이제 음식입니다. 음식.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옛날에 어렸던 시절에 어린 시절에 많이 먹던 이게 막국수, 메밀 음식. 힘든 순간 가장 그리웠던 건 어린 날의 추억이었습니다. 그쵸. 그 힘으로 또 살아가죠. 가족들과 웃으며 막국수를 먹던 그때가 돌아보니 큰 행복이었죠. 그 막국수 그 끓는 그 가마솥 냄새가 지금도 그냥 뭐 잊질 않습니다. 잊어지질 않아요. 구수한 냄새가 그 더 이상 볼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하니까 그때가 그립죠. 그게 그 맛이 그립고. 그 며칠 전에 지나갔지만 어버이날에는 많이 울었어요. 같이 가족들 모시고 오는 분들 제가 음식값을 안 받았지만 내가 울었습니다. 소중한 기억들은 추억이 되어 가슴 깊이 남았습니다. 내 추억이 담긴 막국수가 또 누군가의 추억이 되길 바라며 장사의 신은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걸 하나 딱 얹어서 역시 여기 막국수의 단짝 백김치도 옛날 맛 그대로. 너무 맛있어요. 담백하면서 새콤하면서 시원하고 최고예요. 사실 백김치에 특별한 재료가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다만 어릴 때 어머니가 해주던 맛과 똑같이 담그는 게 핵심. 달리 말하자면
그리움의 맛을 담는다 할 수 있겠죠. 너무 좋아요. 시작할 때도 좋았고 지금도 좋고 15년의 세월이 언제 간지 모르고 너무 즐겁게 흘러간 것 같아요. 그때 그 아련한 추억들이 지금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정말 다들 행복해 보이세요. 사람은 추억을 먹고 산다고 합니다. 만약 지금 힘이 드신다면 잊고 있던 추억을 꺼내보세요. 추억은 지친 마음을 위로하고 우리를 행복한 시간으로 데려다 줄 테니까요.